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 이 오지예요. 음악 소리 들리시죠? 와, 여기는 정말 청양산 오지에 있는 진짜 멋진 진짜 펜션하고 카페가 이렇게 같이 있는 곳인데요.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민박도 할 수 있게요. 쫙 해놨고요. 야, 이쪽으로 이제, 예, 펜션 이쪽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저기 진짜, 보이는 곳이 그 청양산, 청양산인데요. 야, 여기 한번 뷰를 보십시오. 아, 기가 막힌 곳이죠. 예. 자, 이쪽으로 쫙 가면요. 멋지게 이제 사장님이 테라스를 이렇게 꾸며놨는데요. 지금 이제 손님들이 이제 예약을 해서 오신 것 같아요. 아, 여기 이제 나무 계단으로 이렇게, 예, 민박집 해놨고, 이쪽으로 오시면요. 아주 멋지게 그냥 테라스를 멋지게 해놨죠. 아, 정말, 정말 멋진 곳입니다. 오, 새소리 들리고, 야, 여기 아주 청양산이 다 내려다 보이고요. 진짜 대한민국의 뷰가 가장 멋진 곳입니다. 아, 뷰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진 곳인데, 여기에 세상에 민박도 되고요.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 지금 손님들이 왔는데, 여보세요. 단풍. 야, 단풍이 아주. 단풍이 아주 멋지죠. 와, 이런 곳에 보십시오. 민박을 할 수 있게 집을 아주 멋지게 놓으셨는데 지금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네, 손님이 누가 들어오셔가지고, 아, 오늘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좋고 하니까, 네, 여기 주무시러 오셨는데 정말 멋진 곳에 청양산에 진짜 이래 보십시오. 다 내려다 보이는 청양산에 그냥 여기서 테라스에서 민박을 잡으셔가지고 요 테라스에 나오시면 뷰가 이렇게 멋있습니다. 야, 정말 멋있다.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야, 청양산이 정말 다 내려다 보이는 곳에 펜션이 있습니다. 아, 강도 이렇게 흐르고요. 저기 도로 길이 이렇게 차가 가는 것도 보이죠? 아, 멋지죠? 아, 우리 여기 대표님이신 것 같아요. 아, 대표님, 지금 제가 뭐 유튜브 좀 찍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멋진 곳인데, 또 2층에 올라와서요. 카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장님,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왔었어요. 와, 친구랑 와주고, 그때도 유튜브 잠깐 이렇게 찍었었는데, 와, 정말 제가 한 2년 전에 여기, 네, 왔던 곳인데, 역시 변함이 없습니다. 아, 요쪽에 이제 민박에서 잡으시면요. 네, 여기 이제 이름이 조금 긴데,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요쪽으로 해서 이렇게 산책로를 해놨습니다. 어우, 탁구장. 사실 전에 여기 탁구장 없었는데, 야, 탁구도 이렇게 사장님 해놓을 수 있어요. 야, 탁구장도 이렇게 놓으셨고, 이쪽으로 하면 전부 숲길입니다, 숲길. 아, 야, 이제 단풍이 거의 이제, 예, 이쪽에는 이제, 우리 동네는 단풍이 다 졌는데, 단풍이 한참 지금, 단풍이 이쁜데요. 아, 새소리 들리고, 아, 정말, 너무너무 힐링되고 좋은 곳입니다. 자, 이쪽으로 하면 이렇게 한 바퀴 이제, 주무시면은 한 바퀴 이렇게 등산을 할 수 있도록, 예, 아주 아주 정말 너무너무 멋진 곳입니다. 야, 한번 보다시피 전부 다 산이죠. 예. 야, 딱 여기 이제 민박을 딱 예약해갖고요. 이렇게 이제 한 바퀴 이렇게 구경하시면은 정말 너무 좋은 곳인데, 와,
정말 멋집니다. 아, 완전 산책로가 뭐. 와. 여기 뭐. 야. 낙엽. 아, 아, 낙엽 빨른 소리. 자, 이제 뭐 가을이 다 이제 다 가을도 이제 곧 이제 겨울로 이렇게 넘어가는 시점인데, 야, 이제 정말 이렇게 멋진 진짜 낙엽, 아, 새소리, 아, 정말 멋집니다. 그냥 뭐 민박지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둘레길 비슷하게 해가지고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멋지게 해놨습니다. 아, 참. 제가 이게 차를 끌고 지금 이렇게 지금 밑에서 한 4km 정도를 한 5km, 4.5km 정도를 그 입구에서 예, 차로 갖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예, 길은 이렇게 또 협소해서 차 두 대가 지나가기는 조금 좁은데, 야, 여기 보시면, 자, 길이 나와 있죠. 어, 등산로 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남해로라고 이렇게 딱 나와 있고요. 야, 차를 갖고 이제 쭉 이렇게 내려가시면요, 내비를 찍고 이제 내려가시면 주차장도 아주 넓은 곳이 있습니다. 자, 이제. 아, 음악도 아주 뭐 피아노 소리도 들리고요. 저쪽에 이제 주차장인데 저희가 저쪽에 이제 주차를 시켜놓고 여기 왔는데 요쪽으로 밑으로 내려가세요. 한 바퀴 쫙 돌면은 펜션 밑으로 돌면요 청양산 뷰가 멋진 곳입니다. 자, 이쪽으로 하면 이제 카페인데요. 사장님, 여기 카페도 아주 굉장히 이름이 특이합니다. 카페도 아주 특이한 곳인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카페가. 자, 이, 진짜 이 산, 이 오지에 피아노 음악이 멋진 음악이 나오는데요. 우리 대표님이 이제 나오시는데요. 카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 카페.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예. 보통 이제 우리 대표님이 그냥 오렌지 카페라고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카페 이름이 멋진데, 안에 내부가 진짜 너무 멋져가지고,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주무시면은 카페도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야, 완전 뭐 안에가 진짜 정말 이게 산 오지에 있는 카페인지 정말 웬만한 시내에 있는 카페보다 더 멋집니다. 여기 지금 안에 주방인데 주방을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주방도 정말 잘 돼 있고요. 아, 우리 대표님 이렇게 또 영상을 이렇게 촬영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그릇들이면 진짜 너무너무 예쁘죠? 아, 이 컵들 보십시오. 아, 컵들도 정말 종류가 다양하고 정말 예쁜데. 자, 본격적으로 이제 안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그죠? 진짜 옛날 추억의 이제 만화책. 예, 만화책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어디서 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제 공연을 하기도 하고 이제 피아노도 있는데, 아, 여기 실내고요. 이쪽은 이제 화장실인데, 야. 정말 안에 내부가 정말 너무너무 진짜 멋지게 놓으셨어요. 여기 그 자판기처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 주무시러 온 분들이 직접 자판기에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뽑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자판기 대놨어요. 예. 캔맥, 뭐 카스 캔맥도 있고 뭐 음료도 있고 간단한 과자 같은 것도 이렇게 파는 자판기인데, 아, 자판기도 아주 멋진 걸 갖다 놨어요. 아, 위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와, 위에도 한번 보시면 전부 그냥 만화책들, 예, 책들이 쫙 그냥 삥 눌러서 그냥 책을 완전히 세팅을 다 해놨습니다. 와, 예. 자, 저 안에 이제 저쪽인데 진짜 뷰가 정말 멋있는 곳인데, 아, 진짜. 자, 이렇게 난로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게 한번 보여드리면, 와, 위쪽에 진짜, 예, 만화책, 와, 진짜. 멋지게 진짜 위쪽으로 만화책을 이렇게 쫙 볼 수 있도록 쫙 세팅을 해놨고요. 아, 여기도 또 이쁘게 정말, 예, 아, 소품도 멋지게 이쁘게 진짜
이렇게 달아놓으셨어요. 네. 제일 중요한 건 뷰가 정말 멋있다는 거죠. 이야, 이 오토바이 보시오, 오토바이. 오토바이도 진짜 세팅을 딱 해놓으셨는데, 와, 이거 오토바이, 이거 뭐 상당히 비싼 오토바이 아닌가, 이게? 이야, 이게 무슨 오토바이인지 모르겠는데, 오, 오토바이도 멋지게 되어 있고, 옛날 이제 이렇게 농도 세팅이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 뷰. 이야, 그냥 카페 안에 와서요, 그냥 이렇게 딱 보면, 지하 청량산이 그냥 내다 보입니다. 와, 여기 딱 앉아서 이렇게 청량산을 딱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저 마주 보이는 곳이 이제 청량산인데, 아, 너무 멋지죠. 아, 정말 카페 진짜, 야, 정말 이런 데서 하루 주무시고 카페에서 청량산을 바라보면요,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이 테이블 보십시오. 아, 테이블도 정말 운치가 있고요. 와, 우리 저희도 여기 커피 한잔 마시러 왔는데, 숙박은 아니고 이제 차 한잔 마시러 여기 왔는데, 다음에는 꼭 진짜 가족들하고 한번 정말 자고 가고 싶은 곳이에요. 아, 사장님 너무너무 인테리어 너무너무 잘 해놓으셨어요. 아, 진짜 기가 막힌 곳입니다. 아, 재능기부 또 이렇게 문화 버스킹도 이렇게 하시는가 봐요. 네, 오렌지 향기 해가지고, 야, 재능 기부 문화 버스킹도 하시고 그러신가 봐요, 우리 대표님. 아, 잠깐 대표님하고 잠깐 인터뷰를 좀. 대표님, 혹시 좀 카페에 대해서 조금 뭐 좀 여쭤봐도 되나요? 아, 대표님, 무례하게. 아, 대표님, 카페가 언제쯤 생겼나요? 그게 굉장히 궁금한데. 벌써 10몇 년 됐습니까? 오, 벌써 이 카페가 10몇 년 전에 이렇게 만드셨는데. 오. 아, 너무 좋습니다. 근데 평일에도 손님이 많이 오시네요. 그러니까. 와, 완전 핫플레스 진짜. 정말 다녀봐도 돼요. 제가, 야, 저도 오지탐방을 진짜 많이 다녀보는데, 이렇게 정말 진짜 사장님 말대로 청양산이 보이고 이런 곳이 진짜 없습니다. 아, 한 번쯤은 한번 꼭 오셔가지고. 근데 카페 이름이, 사장님 굉장히 멋있는데 이름이 조금 길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오렌지. 예. 네. 보통 오렌지 향기는, 이렇게, 예, 바람에 날리고, 예, 카페 이름이에요.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이렇게 검색하시면, 와, 정말 멋지다. 자, 오늘은 아주 멋진 그 펜션과 카페가 있는 곳을 제가 그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영상을 여기서,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